안녕. 날씨가 엄청 좋은 3일차 마지막 날. 아니야, 오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우리 오늘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오빠랑 저랑 껌껌이고 토리 언니는 없지만 곽두룩과 곽토리님은 청청 패션입니다. 봐, 언니도 어? 청청.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우동신이라는 우동 맛집. 여기 우동신에 왔는데 1시간 기다릴 것 같아요. 아침부터 왜 이러니? 1시간이 좀 많이 길긴 한데 일대 아니면 언제 먹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알지? 그렇죠. 이거는 다 다른 맛이. 이게 제일 기본인데. 초도 하면 맛있는데. 맛있는 거야? 이것도 맛있어. 짜잔, 여기 되게 메뉴가 많아요. 음료수만 사다 줘. 근데 패밀리 맛집 약간 짜지 않아? 맛있게 드세요. 건더 봅시다. 아, 추워 보시다. 춤추는 거. 그래? 이거 뭐지? 딱. 선생님, 차가운 거 같은데 냄새난다 드시겠어? 나 약간 엄청 성나는 거래. 닭이야? 차가운 건 몇 년 전부터 먹었다. 치킨 진짜 맛있어. 가라아기 진짜 맛있다. 진짜 짭조름하고 튀김이 되게 소프트해요. 이거 간장이야? 응. 기름은 되게 깨끗한 기름 사용하나 봐.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난다. 1시간 20분짜리는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오래 기다리긴 했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달라, 너무. 근데 마이센 돈가스만큼의 감동은 아닌 것 같아. 노른자 같아. 뭔가 끼니에도 맛있는 느낌적인 느낌. 튀김 진짜 부드러워요. It's soft. 진짜 완전 튀김옷이 되게 얇아서 맛있어. 이거는 20점이시고 양이 많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그럼 뭔데? 오뎅? 어묵튀김? 오뎅이 포실포실포실해. 좋은 시작이었다. 난 되게 바보짓 했어. 왜? 뭐? 이게 판이 구멍 뚫린다고요? 근데 논리가 터뜨렸거든요. 다 세갖고. 여기다 터뜨려요? 여기다 터뜨렸거든요. 열무룩. 빨리 왜 무릎까지 알려줘요? 국물이 없었어. 그리고 그냥 짰어. 이게 왜 맛있는 건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좋은 이야기야. 난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어. 그거 있어요. 차가우면 먹어도 밀가루 냄새 좀 나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좀. 난 면이 엄청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합이랑 튀김이 맛있는 거. 그냥 튀김이 맛있다 정도? 우와. 열망 드셔보세요. 여기 이거 찍어주세요. 크네요. 어때? 뜨거워. 아니, 맛이요.
좋아했어. 오징어 같아요. 나 튀김 맛만 나는데? 모든 맛.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식은 게 더 맛있어. 그래? 응. 쫄깃쫄깃한 맛이 좋아서. 김치 한 번은 식은 게 더. 이거 오뎅 맛이 난다고? 그런 거 아닐까, 오빠? 왜? 라면을 먹을 때 식은 라면이랑 뜨거운 라면의 맛 다른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오빠가 너무 입이 고급지다 보니까 뜨거운 맛에 미를 잊어서. 너무 예쁘게 포장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줘야지 영상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크레이프. 포도. 자, 이거 려리 오빠랑 토련이가 엄청 좋아하는 뷰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뭐지? 이렇게 마시는 뷰스. 근데. 탄산이 있어, 젤리. 탄산도 있고, 꼬꼬팜도 있고. 그 우리나라의 뿌티체를 흔들면 막 물처럼 되는 거. 한글이가 자기 아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아, 저 어떻게 표현해드릴까요, 선생님? 넘사. 이 글씨 자체. 넘사벽이라고. 원하도를. 여기는 치도리가 후치 공원인데요. 이쪽 쭉 뒤로 가면 되는데 언니랑 오빠는 도쿄에 오면 쇼핑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관광명소 즐기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꽃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어쨌든 지금 날씨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서 사진도 찍고 오프닝도 TV에 찍고. 나와요? 니코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뭐래? 땡큐. 뭐래? There's a map in 10 page, so you can read it if you want. Also, there's like other explanatio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페이지 안에 있다, 벚꽃의 명소가. 야야. 맞아? 야야. 여러분, 민나상. 하야쿠. 하야쿠. 사쿠라 데스요. 먹구름 데스요. 하지만 괜찮데스요. 사이즈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지? 제가 오늘 요 친구를 쭉 게시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온다고. 벽고 보러 왔는데 비가 온다고. 아, 여러분. 아, 예뻐요. 그거 열심히 짓고 있는 아니 이거 너무 이게 뭔데 이거. 다시 개가 개어서 구름이 개어서 짜잔. 엄청 예쁘죠? 타다. 여러분, 여기는 플리펄즈라는 곳이에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시켰는데요. 이거는 한정 메뉴여서 3월 15일부터 시작된 메뉴고, 혹시 몰라서 맛을 다 느껴보고자 3개 시켰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런 팬케이크 집 중에서 저렴해요. 이거 기본 플레인이 10,000원이면 진짜 싼 거거든요. 멍실멍실하다. 뭐야, 이거 주머니야? 헐, 이거 뭐야? 이거? 모찌. 아, 이 모찌가 진짜 모찌가 있어서 모찌였어. 그러면 이거 또 내기하자고? 귀여워. 여러분, 언니 봐요. 우와. 우리 셋 네 명이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아, 나 진짜 너무. 요 크림을 같이 얹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나도 먹을 거지만 왜 이렇게 자꾸 부럽냐? 아, 그렇게 막 따로 시키지 마세요.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 말아주실래요? 알았어요. 애기 궁둥이를 좀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맛있다. 이렇게 해서. 맛있어, 맛있어. 엄청 뽀슬뽀슬하다. 바닐라 크림 맛이랑 이게 멜크 크림 맛이야. 생크림인데
메이플 시럽이 맛나요. 미국에서 이런 팬케이크를 팔아? 아 팔잖아. 없어. 파는 척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면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미국은? 미국은 아 해체하기 괜찮은데. 우와 이거야말로 진정 매우 퓨어한 송열이가 좋아하는 오리지널리티 클래식. 그렇죠. 기다린 모라메. 이게 제일 맛있어요. 크림이 되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으면서도 메이플 향도 살짝 나고 똑같은 크림 같은데요? 이게 예쁘기만 했지 먹는 순간 5분도 안 됐거든요? 찜찜찜? 3분 39초 지났거든요 지금? 기본이 제일 맛있어. 원래 기본이 제일 맛있어. 페이스트를 잘했다. 가위바위보 연습 열심히 해요. 너무 시끄럽게 보여서? 언니가 쇼핑을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치 샀다고요? 양말 100만원어치 샀습니다. 이게 다 언니스러운 양말들이야. 어, 겹스겹스 한 애들 샀어요. 겹스겹스. 근데 이쁘다 색은 진짜 언니. 언니 스타일이. 이거 뭐야? 여러분, 여기는 사쿠라테이라는 곳이에요. 오코노미야키랑 야키소바 파는 맛집이에요. 여기서 저녁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웨이팅이어가지고, 저녁이 웨이팅이어서. 어, 여기 당신 집이신가요? 어. 아! 내 사랑. 고생하셨습니다. 명만 아니야. 하이. Thank you. 치즈 오코노미 야끼고, 저게 스페셜 야끼인데, 오빠가 한대요. 어 일단 잘 섞어요. 구워 보면? 네. 오. 크 맛있겠다. 신이가 뒤집은 거, 여리가 뒤집은 거. 맛있겠다. 아 이게.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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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어떻게 아! 짜잔 완성. 이게 무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 요리 잘하네. 짭조름하고 안에 해산물이랑 같이 씹히는 게 맛있어요. 고기도 씹히고. 전 위에 면이 있어. 타코야키를 전으로 부쳐 먹는. 그치 나는 그게 너무 평소 같아. 먹기 전에 익었거든. 탁 하면서 약간 그런 불. 여기가 다 쏘는 거야? 이건 훨씬 치즈만 나서 맛있다. 고소하고 딱 리치고즈 알아? 딱 그 리치고즈 먹는 거야. 이건 내가 해볼래. 그래? 먹어. 잘 섞어. 뭐야 이게? 아 뭔데 이렇게 생각보다 셀프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여럿이 있으니까 재밌다. 어. 둘이 있었으면 써봤어. 이거랑 이거 시켰어. 곽두릅 먹어봐. 자. 먹어볼게요. 맛있어? 무슨 맛이야? 김치전. 어? 진짜? 김치전? 어? 오빠! 김치전이래! 먹어봐! 명란 김치 반죽전? 뜨거워. 끓여! 그치? 이게 사기꾼들. 맛있는데?
뭐? 김치 좀 막 나는데 명란 향이 많이 나고 소자 제가 먹었던 거 제일 싸. 어 이거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섞여갖고 부드러우면서 짭조름해. 마요네즈 첫 번째 먹은 고코넛 국밥이랑 진짜 제일 맛있어. 나는 이거 좋아. 언니는? 1번 다음이라고. 뭐였지? 비닐 나왔어. 여기 많고 많은 입 중에 왜 내 입일까? 몰라 그냥 먹은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사이즈 좀 해야 돼. 형이 다 했을 수 있다 모자가 사이즈 좀 됐어. 여러분 저희 3일차는 여기서 끝이고요. 4일차 마지막 날려볼게요. 자 뭐지?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굿밤. 굿밤 잘 돼요. 손 다쳤어요 저.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여러분 진짜 진짜 뭐지?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 날에 제 손톱이 아픈 거예요. 여기 너무 아픈 거야. 뭔가 피카츄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아파. 맞아. 아 진짜 아팠어. 와 어떡해. 안다 말까지.